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올해 초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출시하게 됩니다. 라즈베리파이 피코라는 이런 제품이 되겠는데, 이 피코라는 제품이 아무래도 성능이 아두이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1 메모리 카드를 에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개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다운받아 볼 텐데요. 기도부에서 피코 메모리 카드로 가봅니다. 자, 그리고 하단을 보게 되면 각종 설명들이 있는데, 우선 기능으로 보게 되면 메모리 카드를 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엑스포트, 임포트가 가능하다는 점. 별도의 툴을 활용하게 되면 QNC도 구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즈베리파이 피코, 그리고 개조에 사용될 메모리 카드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며,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와이어링, 이제 납땜을 해야 될 포인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인스톨레이션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스를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데요. 최근 버전은 이제 0.0.2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피코 메모리 카드와 그리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이제 피코에 메모리 카드용 펌웨어를 올려줄 텐데요. 여기에 보이는 부트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USB 메모리 케이블을 꼽아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자, 꼽아보도록 하죠. 자, 피코 보드가 컴퓨터에 연결되면 RPI, RP2라는 경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아까 다운받았던 피코 메모리 카드 UF2라는 파일을 옮겨주게 됩니다. 자, 복사가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사라지게 되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펌웨어 교체 이후에 피코 MC라는 경로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메모리 카드는 일단 삭제를 하고 새로운 이제 빈 공간에 메모리 카드를 넣어줄 텐데요. 다운로드 받았던 소스에서 도구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면 빈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피코 MC라는 경로에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제 사전 준비는 끝났고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조할 메모리 카드를 분해를 해서 라즈베리파이 피코와 연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커넥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커팅을 해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품들은 좀 제거를 하고 계속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쇼트를 피하기 위해서 라인들 하단 부분도 커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로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배선은 완료가 되었고요. 조립을 하면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카드보다는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용
메모리카드 케이스에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 주었고요. 조립을 하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이 완료가 된 피코 메모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라즈비 파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고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었고요. 일단 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USB 포트를 밖으로 꺼내게 되어서 쉽게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펌웨어라든지 플래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버튼도 이렇게 구멍을 내게 되었고요. 메모리 카드 연결 부분은 기존의 메모리 카드와 동일하게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기기에서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스온 본체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두 개의 메모리 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1번 슬롯에서는 순정 메모리 카드를 삽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2번 슬롯에서는 이번에 제작을 한 피코 메모리 카드를 삽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죠. 현재 CD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화면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메모리 카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순정 메모리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 내용이 있고요. 2번 슬롯에서는 현재 제작된 데이터가 비어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복사를 해볼 텐데요. 자, 세이브 데이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를 누르니 현재 1번 슬롯에 있던 데이터가 2번 슬롯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깜빡이는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제작자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가끔씩 데이터를 리플레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깜빡인 증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쓰고 지우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또 하나의 파일을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를 복사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삭제도 한번 해볼까요?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보면 지정된 데이터가 삭제가 되고 이제 데이터가 리플래시가 되긴 하였지만 남아있던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데이터 쓰기 그리고 삭제 등은 문제없이 동작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게임에 들어가서도 데이터가 문제없이 로드가 되고 세이브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게임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네, Continue로 들어가서 자, 슬롯은 2번 슬롯, 피코 메모리에 들어간 2번 슬롯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고요. 선택을 해서 로드를 했을 때 네, 문제없이 진행이 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동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세이브 메뉴에 들어가서 2번 슬롯에 또 하나의 세이브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이 되었죠. 자, 리플래시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어서 보게 되면 문제없이 세이브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이브 속도도 그렇게 느린다든지 순정 메모리와 차이를 느끼지는 않고요. 거의 동일한 스피드의 세이브가 데이터
데이터가 이제 로드가 되고 세이브가 가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코 메모리의 장점이 어떤 점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컴퓨터에 바로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활용한다면 작성된 파일을 컴퓨터에 백업받고 새로운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를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백업받은 메모리는 PC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하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컴퓨터에 직접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에 USB 포트 쪽에 케이블을 꼽아서 컴퓨터 상에서 직접 백업도 받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코 MC라는 드라이브가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 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백업이 완료가 됩니다. 풀스원 세이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툴에서 아까 백업받은 메모리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저장된 세이브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어로 나온 세이브 데이터이기 때문에 깨져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세이브가 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사용한 피코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작과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렴한 가격에 메모리 카드를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백업과 그리고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PS1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 하나당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점을 보게 되면 순정 메모리보다는 조금 더 커진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플스2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끔씩 발생하는 리플래시 문제로 인식이 짧게나마 끊어지는 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뭐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메모리 카드를 하나밖에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SD카드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관리가 쉽게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